토깽이나 단단 놀이터. 나오는 건데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아직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나온다. 구독해주세요. 아! 아, 뭐가 먹고 싶냐, 왜 이렇게? 어! 어, 이거 뭐야? 우와. 맛있겠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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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왔어? 응. 어? 야, 이거 우리 거야. 아이, 다 먹으면 어떡해. 엄마 왜 다 먹어? 우리 건데. 아껴놓은 것만이야. 엄마 미워. 토랭이들 안녕. 다랭이랑 토끼랑 같이 놀아요. 만들 건데요. 저희가 오늘은 상황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가 손사탕을 이 형사탕 빵빵 먹어가지고 토끼네가 요즘에 상황극에 좀 푹 빠져 있어요. 기억해 봐주세요. 편의점에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손사탕껌이 있더라고요. 저는 손사탕껌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아까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껌이 돼요. 어떤 거 있어? 먹어봤어요? 이거? 네, 이거 진짜 껌이 돼서 너무 신기해서 마침 또 저희가 솜사탕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솜사탕 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솜사탕 기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네요. 뽕을 뽑아라. 이게 여기다 껌을 넣어도 이게 솜사탕이 나올까? 진짜? 저 한 번도 솜사탕 기계에 이제 껌을 넣을 거란 넣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이게 지금 껌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 저희도 껌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얘들아, 그만 먹고 만들자. 자, 먼저 껌 좀 까줄래요? 이거 베리소다 맛과 호두맛 껌을 두 가지를 사왔는데요. 먼저 호두맛 껌을 한번 해볼게요. 될까? 자, 이제 드디어 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솜사탕 기계 고장나는 거 아니겠지? 될까 얘들아? 다리나? 될까 다리나? 될 것 같아? 왠지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돌립니다! 돌아갑니다. 웬일이야! 엄마, 그거 봐. 난이 왜 맞지? 어머! 나오는 거 맞아 지금? 어머! 나오는 거 맞지? 여기 털 잘려있다. 이게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아직 나오는 거 같은데? 아유, 나온다. 나와요. 어머, 어디? 어머. 근데 이렇게 설탕 넣었을 때처럼 막 안 나오고 나오는 거 이게요. 이럴 수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솜사탕이야? 분명히 기계에서 솜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그냥 바로 다 녹아버려가지고 힘들지? 이대로 물러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껌이랑 설탕이랑 같이 넣고 한번 해볼게요. 껌이랑 설탕이랑 같이 넣고 하면은 그래도 솜사탕 모양이 나오고. 어, 됐어. 오, 솜사탕 모양도 나오고 껌도 되지 않을까요? 냄새 똑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껌을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설탕도 같이 넣어줄게요. 다리야, 우리 이번에 뭐 성공해야 돼. 껌이 돼야 한단 말이지. 왜? 어? 또 껌만 즐기잖아 오늘. 오, 나온다. 나와! 얘들아!
오! 우와! 우와. 여러분 됐어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소문통 성공했어요. 소문 성공. 성공! 자, 아니 근데 문제는 이게 껌이 될지 안 될지 그게 문제거든요. 먹어보자. 먹어보죠. 오! 아, 육즙 먹어봐야겠다. 그냥 입맛하는데.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자, 그래도 많이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됐어? 오! 액션. 여러분 다리 껌이 나왔어 진짜. 우와. 응? 여러분 많이는 아니지만 껌이 돼요, 껌이. 우와. 아, 붕어 불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껌이 너무 쪼껑이에요. 이거 어떡해. 아까 제가 껌을 한 개 넣어가지고 설탕이랑 섞어서 셋이 나눠 먹어서 지금 껌이 조그만 건데요. 한 개를 혼자 다 먹으면 진짜 풍선 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솜사탕 껌 만들기 성공! 자, 이렇게 오늘은 솜사탕 껌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보여줄게요. 안녕! 구독해줘.